네, 이번 순서는 울산저널TV, 울산코콕에만 있는 실시간 옴부즈만 프로그램. 네, 고정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훈입니다. 네. 다둥이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창호입니다. 태풍이 아빠입니다. 네. 자, 오늘 방송 뭐 어떻게 보셨어요? 눈으로 봤어요? 네. 말씀하시죠. 아, 정신 팔려있습니다. 맞는데요. 뭐 우리는 시청자 분들과 아, 방금 부분이 예. 아, 네. 그 부분 시청자인 매우 분한테 축하드리고요. 안 좋았습니다. 아, 여기가 어떤 환경이냐면 3명 잡아주세요. 예, 지금 이제 어떤 분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찍고 싶다. 네, 인턴이 이렇게 되면 좀 딜레이가 적은데 한 2, 3분 가까이도 딜레이 되고 이래서 다음 주부터는 유선 환경으로 이동해서 송출 예정.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이겠다. 그런 약속드릴게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뭐 그거 말고는 네, 아까 최덕종 의원 이야기했던 리포터님. 리포트 난구월 그 단합 때 국민의힘 네. 단합 때 갔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해 보니 2,500만은 700명이 가는데 2,500만이 들었다가 계산해 보니까 1인당 35,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도저히 그 비용은 갈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비용을 좀 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저녁 점심하고 저녁을 제공했는데 그게 최소 요즘에 움직이면 무조건 10,000원이거든요. 휴게소에서 사 먹어도. 그러면 15,000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 계산해 보니까 45인승으로 해도 70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산이 잘못됐고, 그러니까 이거 좀 줄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게 어마어마한 비용으로 갔었는데 그거를 청구를 하니까 뭐안 그래도 지금 시의회나 좀 갈라져 있다 보니까 내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분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아까 이제 최덕정 리포터님하고 얘기할 때 사실 어떤 게 걱정이었냐면 거기 이렇게 슬쩍 따라간 뭐 뻔히 아니라도 또 친구니까 막 따라가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따라갔는데 그냥 3만 5천 원어치 뭐 얻어먹었다. 이게 나중에 유죄 판결이 나거나 이렇게 하면 왜 선거법상 뭐 엄청나게 이렇게 과태료가 나오잖아요. 이 시민들이 피해를 볼수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서 일종의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내부 분란인데 그전에는 누가 계산한지도 모르게 처리를 하거든요, 보통은. 네. 잘못된 내부에서 거잖아. 누가 고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수 없는 건데 이번에는 내부에서 그런 분란 상황이 있다 보니까 내부에서 고발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시 전체에서 700명도 많은데 그냥 남구 을 지역구에서만 700명을 동원을 했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저는 또 약간 좀 의아하거나 의구심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연의원 같은 경우에, 판사, 물론 오래됐지만,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나름 그 당대표도 했던 분이잖아요. 검찰이 수사를 할까? 이런 걱정이 더 들어요. 대한민국 검찰을 참 믿기가 힘드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국민의힘 얘기였죠? 네, 그 당이 네. 정당이 국민의힘당이죠. 우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전국 전당대회 했잖아요.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 대회인 줄 알고 3만 5천 원막 이러니까 이걸 얘기했어. 왜냐면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딱 끝나게 어제 우리가 치렀잖아요. 어제 우리가가 아니고 본인이 네, 갔다 아니요, 오셨어요. 제가 갔다 왔습니다. 제가 우리가가 아니고 저 네. 혼자 갔다 왔습니다. 저는 대의원이 아니라서 그냥 그 뭐, 저는 유튜버로 등록을 네. 해가지고 예, 다녀왔습니다. 성황리에 잘 끝났다. 아니 저는 어제 이제 그 유튜브로 이렇게 나오길래 지켜봤어요. 무슨 얘기 하나. 근데 좀 마음에 들었던 게그 이재명 당대표 수락연설 중에 이제 탄소 중립, 아리백 여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하나하나 갖춰나가겠다 이런 말이 나와서 아까 우리 오늘 다룬 주제하고도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한기학 목사님하고 얘기하려고 자료들을 좀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마침 그 얘기가 나오니까 되게 반가운 거야. 네, 저는 현장에 있었는데, 저도 유심히 봤을 거 아닙니까? 네. 비중을 굉장히 많이 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중을 많이 뒀고, 아리백 이야기도 여러 번 했고, 나중에 수락 연설할 때도 재차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이제 일단은 그 기후위기에서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게 탄소 중립이잖아요. 탄소 중립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초등학생들도 보고 있으니까. 아, 네, 탄소 중립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설명을 조금 50 드리자면, 중에. 우리가 이제 빙하기와 간빙기가 이렇게 계속 10만 년 단위로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이 우리가 홀로세 간빙기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간빙기가 조금 따뜻해서 사람 살기가 좀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빙하기 때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200 ppm. 그리고 간빙기 때는 280 ppm 정도가 이렇게 계속 쌓인 곡선을 이루고 이렇게 가고 있었대요.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갑자기 이산화탄소 농도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돼서 이제 420 ppm이 넘었다. 절단 났다. 420 ppm은 중생대 정도 되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든 막아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아까 빙하기 때 200 ppm, 조금 따뜻해졌을 때 280 ppm, 또 빙하기로 가면 200 ppm이니까 요 순서대로 계속 가는 것이 맞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이거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잘못하면 멸망당할 수 있다.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지금 사실 너무 에너지가, 어려웠나? 탄소 중립이라는 거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네, 알아쉽게, 아주 너무 자세하게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에 온실가스가 증가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뭐, 네, 공부했네. 보호적 네, 그런 겁니다. 있잖아요. 그거 네, 그리고, 에너지. 어떻게 하느냐?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재생에너지가 또 뭔지도 모르잖아요. 또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태양광, 네, 뭐, 태양광도 있고 풍력. 잘 아시는 풍력도 있고 또 해상, 친환경, 네. 자연은 우리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예, 환경, 가스, 네 그런 그냥 분들, 가스도 있죠. 네네, 기왕이면 소고기보다는 다른 고기 먹고. 땅 속에 있는 네네, 탄소들을 우리가 손에는 다 이게 그렇죠. 인간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 배출가스들 저는 요즘 걱정되는 줄여서 게 지금 0으로만, 진도 7짜리 지진이 요 근래에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극에 있는 눈들이 지금 막 녹고 있잖아. 그 눈들이 위에 쌓여 있을 때는 그 무게가 이렇게 밑으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을 텐데 그게 없어지면 당연히 가벼워지잖아요.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힘이 그렇게 해서 뭐 지각이 좀 뒤틀리고 있진 않나. 그냥 그런 의구심이 있더라고. 네. 지금 에너지가 그 아리백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도 아리백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게 재생에너지, 리뉴어블 에너지, 재생에너지 100%인데 발음 별로 안 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만들 때도 실제로 지금 AI 출현을 제대로 인식을 못 했다 해요. AI가 되면 실제로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전기가 엄청나게 어마어마합니다. 예, 들어가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삼성 뭐 반도체 출신의 그 국민의힘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 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지금이라도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 원전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원전
과 함께 지금부터 준비해서 차곡차곡 준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울산 앞바다 지금 부유시 해산풍력도 지금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요 근래 좀 자주 이렇게 막 인터넷 서핑 같은 거 하다가 봤는데, 예전에 울산에 ESS 이렇게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땡땡 아이언 뭐 이런 회사들 이렇게 설치해서 이미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전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불이 잘 나.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대전에 있는 한 카이스트 출신들이 만든 회사가 밑에다가 구멍 뚫고 막 이래도 불이 안날 조제를 가지고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미 시제품도 나와 있고 뭐 삼성 케미칼 이런 데에서 뭐 천억 단위 이상으로 투자를 받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잘 찾아서 울산 같은 데 전진 배치시키면 참 좋지 않을까. 제가 최근에 굉장히 그 뉴스 놓치기 쉬운 뉴스를 제가 들었는데 직접 복합발전소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 복합발전소가 뭔가 하면 가스도 하고 수소로도 돌릴 수 있는 다양한 그 에너지원으로 갈수 있는 그런 발전소를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부유시 해산풍력으로 하면 수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나중에 할수 있는 그런 발전소가 지금. 그게 지금 울산 그 신항 있잖아요. 그 울산 신항에 가면 SK 뭐 하여튼 그 복합 에너지 컴플렉스인가 뭐 있어요. 예, 맞아요. 거기에 보면 LNG, LPG 그다음에 뭐 수소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 컴플렉스 단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 예. 그러니까요. 네. 그거를 이거 환기 좀 시킵시다, 에브리님. 이제 좀 재미난 얘기고. 네네네. 네네. 말씀하세요. 뭐, 할일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저는 지금 오랜만에 나오니까 지금 한 주만 쉬어도 이게 방송하다 잠깐만, 질문이 보니까. 있습니다. 지난주에 코로나 걸려서 안 나오셨죠? 이번에 세 번째 걸렸는데, 이번에 가장 약하더라고요. 약한데 혹시나 피해를 줄까봐 제가 일주일째 집 밖으로 안 나갔거든요. 안 잘하셨습니다. 나갔는데. 뭐 아무튼 증세는 훨씬 나았고, 그렇죠. 그 갈수록 바이러스가 그렇대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전면성은 더 높이고 증상은 더 떨어뜨리는 뭐 그런 게 있다더라. 다행이네요. 하고 싶은 얘기 이제 오늘은 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전당대회 제가 아까 추가로 요번에 잠깐만요. 전당대회? 더불어민주당 몇 차죠, 여분이? 퀴즈 그건 내겠습니다. 모릅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제1차 필요가 있나요? 1차입니다. 처음이요, 처음. 제가 제1차 1등을 안 했다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방청객 왜. 왜 그렇습니까, 리포터님? 너무 가까이서 네, 이야기하셨다. 제1차 정기 전국 당원 대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전국 대의원대였거든요. 근데 이번엔 당원 대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차입니다. 제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놀라운 그 현장에서 모습을 봐가지고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싶은 게, 아, 당원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도 당원이긴 한데, 당원들이 정말 정몽주 후보가 이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그래도 네네, 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하면 정몽주 후보가 외인데도 불구하고 1위였거든요. 제주도 지역부터 19. 몇 프로나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서로하죠. 이렇게 말을 좀 잘못하는 바람에 이번 탈락을 했습니다. 지금 탈락할지는 정말 1위를 몰랐는데, 달리던 후보가 6위가 돼서 탈락을 했죠. 탈락했습니다. 탈락했고, 마지막 또 대의원 때, 그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의원에서 득표율이 1위였거든요. 그 이유가 마지막 연설을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파도 타기 막 시키고 막 그랬죠. 축제 축제 분위기로 분위기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죠. 되게 신선했고, 당락에 바로바로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걸 보면서, 아, 당원들이 좀, 정말 좀 무섭다는. 네, 시청자분들께 이게 두 분이 어제 그 서울까지 갔다 오신 당연하지. 분들이세요. 아마 되게 큰 감동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잠시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당원들이 무섭다. 그러니까 옛날 정치 같은 경우에는 왜줄 세우게 하고 누구 계파이고 이러면 당선되거나 뭐 이렇게 된 네, 그런 식이었다면, 그렇죠.
어제 이렇게 보니까, 야, 당원들이 뭔가 선택을 하면 바로바로 할 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구나. 당내 민주화가 어느 정도 성숙화 아니면 적어도 꽤 많이 진행이 됐다, 이런 느낌을 그렇죠. 받았어요. 그래서 좀 좋았습니다. 네. 예, 좀 신선하기도 저는 했고, 진짜 무섭기도 했고. 아까 그렇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님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당선됐으니까 최고위원님이죠.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완전 당원들의 별을 보고 왔습니다. 당원들이 파도타기 하는데 별을 아, 네. 보고 와서 너무 아니, 감회가 다음에는 새로웠습니다. 시청자를 제가 진보당 시청자분으로 아, 꼭 거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거기도, 민주당 아니, 얘기만 계속하고. 거기도 저희 뒤로 갈수 있으면 가는데, 저기, 저희는 가, 잘안 되잖아요. 조국혁신당이랑 진보당 뭐 이런 그 정의당 조국혁신당은 뭐 했죠. 이런 정당들을 전국대회를 이렇게 했죠. 네. 보실 수 있, 옆에 좀 섭외 가능하면 같이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 저는, 국민의힘도 괜찮아요? 한마디만 뭐 해도 오해서 아 돼요? 네네 저는 그 최고위원들, 후보님들, 그 연설이 너무 좋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아쉽게 지금 떨어지긴 했지만, 강선우 최고위원 후보님의 연설에 감동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끝과 시작을 아는 아름다운 분? 그러니까 끝이지만 다시 시작, 지금부터 이게 시작이라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그 사전 정보가 전혀 감회. 없을 수가 있기 그러니까 제가 때문에, 설명하잖아요. 다시 시작한다고 본인은. 네,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어떤 내용이냐면 분이십니다. 일곱 분 중에 네, 꼴찌했는데 8등을 했는데. 그분이 여덟 명이에요. 네, 8명, 여덟 명 8명. 중에 꼴찌를 했는데 네. 그분도 되게 아름다웠다. 뭐,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방송에 대해서 네, 얘기할 건 거기까지고. 없습니까? 방송은 뭐 위치를 바꾼다고 그래가지고, 아, 네. 다음에 가시려고요? 다음에는 바꿔서까지 그렇게 되면 안 아니, 되니까 오늘 좀. 프로그램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이재봉 아. 시민 기자라든지 뭐 고쳐야 되거나 개선해야 될 점, 오늘 벌점 받았는데. 오랜만에 말씀하십시오. 아, 의자가 좋아져가지고. 저는 뭐, 만족합니다. 아, 그거. 카리. 아, 제가 이제 부탁을 받은 게 있는데, 다음 주 29일 날, 네. 탈핵이네. 예, 오네요. 8월 29일 날 15시부터 토스카라는 울산 문화예술회관 1층에 있죠. 예전에 쉼터로 있던 곳인데, 여기서 탈핵 활동가들이 뭉쳐가지고, 예, 지금 탈핵 기금을 지금 모금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보면 일일 호프 같은 겁니다. 이게 탈핵이네. 그 탈핵 활동가들의 뭐 활동 자금을 모으려고 하는 이런 행사죠. 네. 목요일 오후 3시 울산문화회관 1층 토스카.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특히 후원 계좌에 쏘시고 안 가는 거 추천합니다. 돈은 내고 음식은 먹지 않으면 일석이조입니다. 아, 그날 오시면 누구라도 아는 사람 만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그 팩트체크 무기한 휴지 이거 이지은 시청자님이 제가요? 준비하신 건데 이거 안 나오나요? 아, 자료가 없나 보네. 아, 설명을 해주세요. 아, 저기 있네. 있네. 아, 설명을 네. 해주십시오. 아, 이게 뭐냐면 SNU가 서울대잖아요.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네. 여기서 팩트체크 센터가 있어가지고 팩트체크를 열심히 해왔어요. 기존 언론들에 대해서. 근데 갑자기 사라진 거야.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이버에서 뭐 후원하든. 기존에는 뭐 네이버와 해외 공익재단 이런 데서 후원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후원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팩트체크는 너무나 중요하니까. 대한민국에 기성 언론들도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그 가짜뉴스 만들어 놓고는 사과도 안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이번에 재정 지원이 안 돼서 8월 달로 끊겼다. 네, 더 이상 할수 없다. 여기 어떤 힘이 작동했는가? 이제 또 문제의 그 당이죠. 박성준 국민의힘 의원이 뭐 네이버가 문재인 정부 기간 60억 원의 뒷돈을 대고 판을 깔아줬느니 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가짜뉴스 선동자로 전락시켰다느니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팩트체크 활동을 하는 대학에
연구기관조차 이렇게 문을 닫게 만드는 외력으로 작동했다. 아시다시피 제대로 된 정부라면 저런 기관, 그다음 체육계, 문화계 이런 데는 어떤 식으로 지원해야 되냐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네. 지켰어야 하거든. 이거 준비 좀 해오셨잖아. 그렇죠. 아니, 제가, 예. 그래서 많이 그래서, 들었던 건데 지원하지 뭐, 간섭하지 않는다. SNU 팩트체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화면에 본 것처럼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아, 그런 독립적인 재정 지원으로 이제 해주실 분들이 있으면, 좀 그런 기관이나 참여하는 개인적인 분들이 있으면 이거를 다시 할수 있다네요. 그러니까 마이크 앞에 왔다 갔다 하면 네. 크게 들려. 네, 좋은 지적입니다. 아니 이게 그래서 할수 제가 있답니다. 사실 SNS 팩트 체크. 팩트체크를 조금 해봤었거든요, 예전에. 예. 팩트체크 하는데 생각외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굉장히 예. 힘이 들어요. 맞아요. 자료 찾는 것도 방대하고, 그리고 팩트체크를 했는데 잘못하면 그건 또 심각해지는 문제라서 의외로 폼이 많이 들고 이런데 누군가는 꼭 해야 되고 그걸 이렇게 일부 독재가의 도움이나 이렇게 해서는 안될것 같고, 사실은 팩트체크를 전문으로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예산이 좀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챗GPT도 거짓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챗GPT에 물어봐도 아주 그럴듯하게 거짓말하기 때문에 팩트체크가 꼭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그 챗GPT 하면 생각나는 게 이번에 과기부 장관 후보 장관 네. 이 사람이 챗GPT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해가지고 국회의원한테 야단 맞더라고. 그게 뉴스가 일본에 그 뭐 문무성인가요? 과학 관련된 그 장관이죠. 우리나라 지금 장관이 내가 똑같이 뭐 컴퓨터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되게 웃음거리 받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그 패턴이 이렇게 어디 가서 제일 쓰레기 같은 아, 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네. 어디 가서 하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오는 재주가 있다. 네, 너무 할 쓴다. 이야기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국민대 네. 오늘 제가 봤던 거는 국민대 교수들이 61.5%가 이번에 김건희 그 논문을 집단 지성으로 안 하기로 했다고 해가지고 또 집단 지성을 어떻게 거기에 적용을 시킬 아, 검증 안 한대요? 안 한다고 해가지고 진짜. 제가 집단적으로 자성해야 된다. 제가 그게 페이스북에 썼거든요. 아니, 그게 그렇게 무섭나? 네, 무섭겠죠. 뭐. 그래서 다시 한번 뜻이 있는 기관이나 참여하는 개인이 있으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다니까 우리 뭐 우산 전월에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산 좀 제보한다고 했으니 어떻게 사? 시간은 알려드려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알려드려야죠. 그런 게 있다는 더 것을. 이상 하실 말씀 예. 할 없으시죠? 이야기는 많은데 다음 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할까요? 우산 전월 우산 콕콕. 두개다 해야 돼요? 네, 울산저널, 울산코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딸랑딸랑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